어, 세윤. 세윤, 스톱. M? M. 나도 M. 어려워. M. 약간 분위기는 그쪽인데. 어, 나도 M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쪽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좀만 더 해주세요. 음악, 플레이. 이걸 모른다고? 내 말 개그 프로 너무 많이 썼어요. 아~ 그래 맞아 개그. 너무 아 이걸 몰라. 코빅에서 만든 건 줄 알았다. 만든 건. 코빅 오빠한테 나왔었어. 그래 많이 나왔지 이거는 노래 약간. 재밌게 나왔다고? 자 힌트 들어갈게요. 어. 사극입니다. 에? 사극 미스테리. 역사 속 인물의 이름이 드라마 작품에 들어가요. 허준. 실패. 자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이에요. 그렇게 이름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왜 장금이라고 하죠? 사극에? 어 대장금. 어? 에이 그 실패. 장금이. 자 여자 인물입니다. 너 왕 왕이 돼 왕. 아 잘한다. 왕. 왕. 아 동현 대박. 수양대군. 아니 수양이 여자 실패. 세윤 앞에 뭐가 붙어요? 세윤 선덕여왕. 정답! 와 이거 와 야 연극 등장할 때 노래 같다. 어 뭐야? 이거 드라마 OST 드라마. 피어 피어 역시.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와 실패. 아, 나 정답 맞는 줄 알았잖아. 잘 봤어. 야 지금 인생 드라마. 피어 연애의 발견. 자, 요 스텝 밟으면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정답! 완전 완전 완전. 그렇지! 아, 이게 연애 발견이야? 아, 드라마 많이 본다, 피오. 아, 맞아요, 맞아요. 몰라, 모르겠다. 신, 스톱!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실패! 야, 하려다가 야,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주연 배우. 최고의 배우죠. 지성 씨와 어? 최강희 씨가 나왔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 자, 동현 씨가 체육관에서 아마 이것일 거예요. 왕. 어? 왕? 왕. 내가 이 조직에서 짱. 이거야. 아, 이거 짱.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내가 이거야. 내가 이 조직에서. 뭉? 오야! 어, 어! 나 같았어, 지금 되게! 아니, 오빠, 이미 오! 이랬잖아요! 아니, 지금 그 오. 단어만 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 예. 보스! 어! 신! 신! 보스를 지켜라! 전화! 잠깐만! 몰라, 이거 몰라! 우와! 너무 어렵다! 아! 아, 어떻게 하셨지? 주세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소리가. 아 뭐지 이거? 어 이거 저거잖아. 뭐야? 옛날 거. 나 이거 부른다.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뭐지? 와. 대박인데? 뭐지? 방가 이거. 여봐라. 아 맞아. 아 진짜 유명한 거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 아니 이거잖아. 여봐라. 동현. 미스터 선샤인. 뭐라고요? 발음 정확히. 미스터 선샤인. 뭐야? 미스터 미스터 선샤인. 선샤인이에요, 선샤인이에요. 선샤인. 둘 다 실패. 아, 둘 다 실패? 대하 사극 쪽으로. MBC였어요. 동현. 아, MBC 맞습니다. 아, 나 이거 누가 MBC라고. 허허석허 아니야, 저 실패. 동의보감. 아, 허준. 아, 허준. 자, 이름을 외치세요. 이름, 이름. 아연. 아연. 허준. 누구요? 허준. 중? 준. 정확히 얘기하세요. 설마. 허준. 정답! 주세요! 와, 아는 노래다. 근데 노래만 알아. 요즘 거야, 이거. 나 이게 OST 떨림. 오감이 잘 발달된 아~ 소녀입니다. 아~ 소녀? 넉살! 넉살! 오감 소녀! 본인 얘기한 것 중에 절반은 맞아요. 어? 무슨 소녀다 이거? 어, 어. 피어! 피어! 후각이 좋은 소녀? 오!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저는 냄새가 보여요. 후각을 좀 더 편하게 풀으세요. 피어! 신! 고각 피어 빨라 피어! 고각 큰 소녀. 오감. 두 개가 합쳐졌어요. 동현! 오감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아, 동현 대박. 동현.
냄새가 들리는 소녀. 태연! 태연! 냄새를 보는 소녀. 와. 왔다. 나요? 정답! 아, 왔어, 왔어. 정답! 주세요! 오, 이거 아는 노래인데. 아. 아는 노래인데. 이거 핑클 아니야, 이거? 옥션이인데? 야, 이거 옛날 드라마야, 옛날 드라마. 성경 속 인물이 그렇죠. 등장을 하죠. 요한. 요한. 요한, 그렇지, 마리아. 그렇지, 그렇지. 네. 마리아? 마리아. 요한, 마리아, 요셉. 또 다른 힌트. 모모의 모모모. 그렇지. 요셉은 외로워. 요셉은 외로워. 그러니까, 요셉은 외로워. 아니, 그런 문제면 있잖아. 외로워? 좀 구약 창세기 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이건 몰라요. 창세기가 뭔지 나는. 자, 넉살. 아 근데 이거 다섯 글자. 이브의 유혹이. 오, 오, 다시 다, 자, 타임. 이브의 유혹. 이브의 유혹. 지금 아내의 유혹이라 헷갈려가지고. 아내의 유혹이라 헷갈려가지고. 50% 정답. 그래. 아니, 이브의 남자들. 예? 이브의 남자들. 아 남자들. 이브의 첫 키스. 이브의 첫 키스. 네. 어. 이브의. 어 이브의. 이브의. 응. 이브의 지구본. 지구본. 네. 이브의. 동두아이가. 어 동현. 아, 안 돼, 하지 마요. 2부의 모든 것. 아, 아 맞는 것 같아. 정답! 아, 이 노래 명곡이죠. 어, 이 노래 띵곡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어. 이거 몰라. 옛날, 어, 약간 옛날 것 같은데. 구구구구. 옛날 드라마. 구가 뭐야? 그렇죠. 신구 신구. 구 구미호? 아니 아니. 신구 중에 구라고요. 또전에. 자 신구 OST잖아. 신구. 자 힌트 들어갈게요. 힌트에서 여러분 추석하시면 됩니다. 이야. 드라마 제목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분. 마돈나. 마돈나. 어? 접근 좋아요. 아, 이름이 실패. 들어가요? 조수미 선수. 조수미님. 세계적으로. 케이브인? 크림 실패. 다 높아. 자, 어 저런 뭐 저런 쪽에서 나오실 것 같아요. 저 2층 뭐 저런. 예. 어 로미오. 어 줄리엣인가 보다. 로미오 줄리엣. 태윤 로미오와 줄리엣. 50% 정답. 동현, 실패. 줄리엣이 너무해. 50% 정답. 실패. 나래. 나래. 줄리엣은 못 말려. 어. 실패. 줄리엣 전성시대. 약간 주인공이 장난하실 것 같네요. 예. 줄리엣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소희! 그냥 줄리엣? 지금 말한 거는 거의 정답에 다 들어가요. 태연! 태연! 줄리엣의 남자. 정답! 김유아! 렛츠고!